방울이의 하루. 영어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 영어학원까지 다니게 됐네. 근데 나 처음에 낯가려서 좀 새로운 학원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야, 모두들 안녕. 안녕. 자, 자리에 다들 앉으세요. 선생님인가 보다. 자,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이라고 합니다. 방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방울아.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실력 향상시켜보자. 자, 다들 방울이한테 박수 쳐줄까? 아, 근데 선생님 말투가 좀 특이하신 것 같은데? 경상도 분이신가? 근데 선생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내가 실수해도 친구들도 안 놀리고 엄청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총총아, 방울이한테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줘. 56페이지다. 56페이지? 고마워. 진짜 다 친절하다. 나 적응 이미 다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다 같이 해석해 볼게요. 네! The tangerine was sour like lemon, so I couldn't eat anything. 선생님 발음 진짜 좋다! 해석해봐야지. 텐저리는 귤이고 사워는 씨다니까 귤이 레몬처럼 셔서. 아! 나는 못 먹겠다! 이 뜻인가? 아 따마 귤이 레몬맨키로 시그르보가 내 입에도 못하겠더라. 저거 한국말 맞나? 무슨 말이지? 맨키로? 시그르보가?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모르는 영어 있나요? 모르는 한국어가 있어요 선생님. 아 어떡하지? 다른 애들은 다 알아들었나 본데? 아이, 나만 못 알아들은 건가? 시그르브가? 그게 더 영어 같은데. 자, 그럼 다음. 자, 따라해보세요. Put a tile on the floor and support it. Put a tile on the floor for support it. 자, 무슨 뜻이죠? Put a tile support... 아! 아, 바닥에 타일을 끼워서 받쳐놔라! 맞죠? 바닥에 타일 좀 긴가가 공간하라. 아이, 선생님이 경상도 분이시라 해석도 사투리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왜 해석하실 때마다 사투리가 더 세지는 것 같지? 자, 다음 문장. Let's just hit and break them all. Let's just hit. 아, 쳐서 break. 쳐서 부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고마 시리마 다들이 마마 뽀사삐자마. 뭐지?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프랑스 말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마가 몇 번으로 간 거야? 고마 세리마. 자, 그러면 다음은 간단한 문장들을 알아볼게요. Did you eat anything? 무슨 뜻일까요? 저건 좀 쉬운 것 같은데? 너 뭐라도 좀 먹었니? 이런 뜻이겠다. 뜻은 먹었나? 어? 자, 다음은 What did you eat? What did you eat? 너 뭐 먹었니? 먹었나? 어? 방금 아까 거랑 문장 다른데 왜 해석이 똑같지? 저기, 선생님! 응? 왜 그러니, 방울아? 방금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두 개의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아, 헷갈릴 수 있지. 자, 선생님 천천히 따라해봐. What did you eat? What did you eat? 상대방이 뭘 먹었는지 궁금할 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먹었나? 다음, 상대방이 배가 고프진 않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Did you eat anything? 먹었나? Did you eat anything? 먹었나? 아, 방울이가 발음이 약간 안 좋네. 아, Did you eat? 아니. 먹었나? 먹었나? 네, 그렇게 항상 발음에 유의하도록 해요. 그게 틀린 거였어? 아, 이상하다. 왠지 교실에서 나만 이기고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너. 에? 아니 어떻게 한 글자가 뜻이 되는 거지? 자, 다음. Be quiet. Be quiet. Don't do that. Don't do that.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거 다 같은 뜻이에요. 점! 선생님! 응? 왜 그러니 방울아?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세 개의 문장이 한 글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맞나요? 아, 그래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이거는 한 글자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제임스와 해리가 집에 함께 있다가 제임스가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시끄럽게 느껴진 해리는 노래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럴 때 제임스한테 해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Be quiet이요. 맞아요. Be quiet. Be quiet. 노래 부르지 말고 Be quiet. Hey James. 좀.
자, 다음으로 조용해진 제임스가 이번에는 다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리를 떠는 것도 거슬렸던 해리는 제임스한테 다리 떨지 마라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럴 땐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Don't do that. 맞아요. Don't do that. 다리 떨지 말고 Don't do that. Hey, James, jump! 톰이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뜻이 많았나? 자, 이해됐나요? 영어는 이해되는데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I don't want it.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해석은? 심지어 이젠 말이 아니야. 무슨 노래 같은 걸 불렀는데. 태어나서 완전 처음 듣고도 말이야. 자, 마지막으로 날짜를 나타내는 말들 배워볼게요. Today, 오늘. Today, 오늘. Tomorrow, 내일. Tomorrow, 내일. Yesterday, 어제. Yesterday, 어제. 그래도 다행히 날짜는 똑같은 말로 쓰네. 다행이다.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아랫게. 아랫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Goodbye, everyone.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안 되겠다. 청춘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여보세요, 청춘아. 나 방울인데. 저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여기 아랫게가 무슨 말이야? 아, 쾌적해란 뜻이다. 아, 그렇구나. 답답해. 야, 근데 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나는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셔서 알지. 너희 부모님은 경상도 분 아이가? 응, 우리 부모님 서울 분이신데? 아, 맞나? 이 수업은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맞춤 수업으로 개설된 반이다. 아, 정말? 아, 어쩐지. 고마워. 아, 정말 또 실수했네. 내일 다시 가가지고 반 바꿔야겠다. 디스 이거 싹 다 끝이더라. 이번엔 자료 번호 잘못 신청했어. 아야 아야 번호냐? 어? 싸게 싸게 집중해라. 알았어.